고마워요. 네, 오빠 말에 맞아. 선생님 나오셔야 박수 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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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네. 우리가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 명단, 여정. 기억나세요? 네. 아우, 가나안 땅의 여정.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네. 정성 들여 다녔는데 네. 여러분은 그 여정을 좀 돌아보면서 본인의 세속화된 그런 명단을 좀 적어보라 했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너무 분주해서 있었을까요? 할 말이 없어? 적어보지는 못했는데 생각은 생각.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생각을 하고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어? 아, 이거조차도 세속적으로 빠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예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그러니까 일적으로 뭐 술자리에 간다든가. 아, 아니면 누구와 같이 얘기를 하다 같이, 죄송한 얘기지만 뒷담화를 같이 한다든가. 비방하고. 비방까지는 아닌데, 근데 동조하고, 맞아, 맞아, 걔가 좀 싸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거조차도 세속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추천형은 제가 볼 때는 그 방송을 안 나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편집력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편집될 수 있게. 네.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뒷담화하는 거 있죠.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아, 하면 그럼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네, 그럼 뭐 안 하는 사람이 없죠. 할 건 또 해야지. 정치인, 건전한 비판은 해야죠. 정치인들은 뒷담화밖에 못 해요. 앞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맞는 얘기는. 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내는 거 말고 왜 그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건 뒷담화는 아니에요.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저는요 그런, 네. 지난 시간에 배우고 네. 그걸 네.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이걸 여기에 왜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 생각을 많이 놓치고 그냥 읽으면서 묵상할 때가 많이 있구나. 근데 교수님이 정말 날카롭게 왜? 하나님이 왜? Why? 그러면서 열 가지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혼자 읽었으면 내가 그걸 다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 다가 아니라 몇 가지라도 내가 생각해 보면서 읽을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지난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아, 어떤 태도를 읽어야겠나. 네, 열 가지 요한 학생이 중간에 하다가 예. 그냥 교수님이 하시죠. 뭐 이런 거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열 가지는 할래니까. 그런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또 기억이 잘 나.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정은 했고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민수기에서 정말 오늘 이제 34장 끝판이고 35장, 36장 이렇게 남았는데 그 이제 하나님이 땅을 경계를 정하신 부분도 좀 한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네. 그렇죠. 제일 쉬운 거 뭐죠? 서쪽의 경계는 어디죠? 지중해. 바다. 그렇죠. 지중해. 바다.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는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 뽑아서 정말 지파대로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지파 나누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35장 들어갈 거예요. 35장에는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도피성 얘기 나오고 레위인들의 성읍을 구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53강 도피성. 지난번에 어디서 멈췄냐면요. 민수기 34장 13절부터 할 차례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추천 학생.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받을 땅이라. 받을 땅이라. 그죠? 그건 중요하죠. 예.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예, 추천 학생에게 왜 아홉 지파 반이에요? 왜 열두 지파가 아닐까요? 네 지파. 두 지파 반 어디로 갔지? 네 지파 반. 두 지파 반. 어디로 갔지? 아는 사람. 전화해서 오기 전에 이쪽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렇죠. 기억나요? 정나은 학생이 좀 더 정확히 말해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갓 지파와 문하세 2분의 1 반 지파와 장자 지파. 네, 루벤. 루벤 지파. 그렇게 세,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들어가기 전에 땅을 갖게 했다고 모세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그 얘기했었잖아. 아, 전 죄송해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나도 처음 듣는. 부녀자와 가족들을 거기 남기고 간다고 얘기했었나. 아, 맞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 가나안 땅 포기하고 여기 땅을 갖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아, 맞아, 맞아. 그게 두 지파 반인 거예요. 그렇죠. 아, 신기하네.
그렇죠. 두 지파 1분의 1. 1분의 1. 그들이 차지한 땅이 뭐냐면 트랜스 요르단 땅이에요. 트랜스라는 걸 이렇게 가로질렀다는 거예요. 요단을 가로질른 다른 땅. 그죠? 트랜스 요르단 땅. 트랜스 요르단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얼마나 산수를 잘해요. 아홉 지파 반이라고 딱 나왔잖아요. 정확하시네. 네, 정확하세요. 네. 자, 정나온 학생 14절. 네.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네, 이걸 안 보고 기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나온 학생이 네, 좋았어요. 한 절 더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해 돋는 쪽이 어느 쪽이죠? 동쪽에서. 그렇죠.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말 민수기에서 이거는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네, 그렇죠. 뭐 명령하실 때마다 이 구절이 네. 나오면서 앞에 거랑 구분을 짓는 역할을 해요. 네. 문단 나누기죠, 일종의. 예, 그다음에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려는 거냐면 제비 뽑는 자들이에요. 지휘관 한 사람씩 와서 누군가 제비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대제사장 엘르아슬과 여호수아죠. 예.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와 군대 지도자. 그죠. 평신도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합해서 네. 이 일을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리더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죠? 네. 이 명단을 보면 실제 대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순서대로 대략 그렇게 정착을 합니다. 한 번씩 읽어 봅시다. 네. 누가 또 이름 또 나와요. 네. 자, 안 틀리게 조수희 학생부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스므온 지파에서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 우세 호세 아들 스부엘이요. 예. 스무엘. 예, 스무엘. 아, 힘드네. 사무엘이 아니라 스무엘. 스무엘.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 후세의 아들 부다헬이요. 아,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어휴. 그렇죠. 이들이 네. 29절을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준비가 모세가 다 준비해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고지가 여기가 고지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대략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이제는 알겠죠. 이게 뭐예요? 사해. 이거는 갈릴리. 얘는 뭘까요? 쥐꼬리? 요단강. 그래서 이제 이쪽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고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지중해. 그렇죠. 대해. 메디터레니안 씨 지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강 이제 보면 유다가 이렇게 여기를 차지해요. 대략이에요. 그다음에 시므온이 이렇게 차지해요. 시므온이 되게 미약해요. 그다음에 이쪽이 단지파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베냐민. 그래서 숫자에 따라 이게 이제 네. 수가 많으면 땅이 넓을 수밖에 없죠. 예. 수가 적으면 땅이 적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수가 적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을 먼저 얘기했는데 왜냐면 므낫세가 장자니까.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차지하고요. 므낫세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사갈이 요 갈릴리 중심으로 한 요 정도 돼요. 이사갈 이렇게 돼 있고 스불론이 이렇게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 뭐 이렇게 차지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의 이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게 마치 이걸 미리 아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런 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는 어때요? 비전. 이게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이미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말 남은 건 뭐예요? 쳐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수기가 끝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끝나고 우리가 신명기를 배울 텐데 신명기는 또 정지한 상태예요. 어떤 액션이 없고 정말 그 모세의 고별 메시지예요. 되게 슬프고 그건 신명기 때 또 합시다. 네. 네. 기대하시라. 신명기.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으로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이제 네. 가는 거죠. 씩씩하게.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35장은 또 다른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고 나면 누가 남아요? 레위. 그렇죠. 레위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까요? 땅을 줘야 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땅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조금 줘야 없잖아 되겠죠. 자리가. 조금 어떻게 줘? 아, 조금씩 띄어서. 그렇죠. 레위인들은 자기, 맞아요. 맞아. 맞아. 없잖아요. 다 차지했어. 열두 지파만. 레위인들은 그래서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분깃이 없고. 이 사람들이 많은 데는 많은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기 있는 데서 띄어서 골고루 해서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수천형이 네. 숨은 성격이 고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네. 아니, 아, 저라면은 뭐 꼭 굳이 줘야 되나, 야, 조금씩 띄어주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잘 맞으세요. 아, 이거 실력이 조금씩 느나 봐. 대단해. 드디어. 뭔가 이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씩 뛰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레위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땅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35장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여리고, 아,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여기 여리고 맞은편. 이제 요단 강가, 예. 요단 강가 모압 평지가 여기예요. 딱 보면 여리고가 보이는 거죠. 거기서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다른 제목이 시작된다. 들어라 이런 거죠. 예. 추천 학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네, 초장은 왜 줘요? 풀 뜯어 먹는 곳을 왜 줘요? 짐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짐승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그걸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는 건 양도 치고 자기네들도 살아야지 먹고. 되게 디테일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성품이에요. 디테일을 놓치면 안 돼요. 3절 정나은 학생.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짐승들은 뭐 당나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둘 수도 있죠. 그 다음에요.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네, 천 규빗이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한 규빗은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야. 45cm.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45cm로. 그러면 천 규빗이면 얼마일까요? 450 미터. 아, 네. 미터. 450미터. 네. 그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성읍들의 들은 사방으로 사방.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레위스의 성읍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방으로 천 규빗이 되는 거야. 어허. 천 규빗이. 네. 이게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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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나요? 천. 옛날에 이거 수학 같은 거 한 기억이 나네. 오케이. 그렇게 천 규빗씩 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1,000규빗인데 왜 또 갑자기 2,000규빗이에요? 성 바깥쪽으로 바깥쪽에 바깥 들. 동쪽으로. 이게 성인데? 성. 어차피 주는 그 들을 주는 건 저기 1,000규빗씩. 초장들은 1,000규빗씩 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곧 다음에 있네요. 뭔가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뭔데? 네. 도피성으로 뭔가 이렇게 공간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천 나오다 왜 2,000일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갑자기 뛰었어요, 배로. 이 말이에요, 사실은. 천, 천 하면 2,000이죠. 아,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아. 그래서 2,000,
2000. 이렇게 아.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합이 2000. 옛날에 네. 수학 못 했죠. 야, 저는 아, 근데 저건 거의 산수예요. 그래서 900m야. 900m. 네.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집어내.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 날 몇 미터까지 갈 수 있게요? 900m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900m 넘어가면은 반칙이야.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랍비들이 그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줄이 이렇게 쳐 있어요. 거기 안식일에 못 지나가는 곳 어디를 기준으로 해갖고 못 지나가는 곳을 다 쳐놨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걸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닮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이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아. 사실은 뭐 그냥 몇몇 사는 정도의 네. 성읍에 이렇게 들을 준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42. 예, 대개 중에 42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몇 성읍이에요? 48. 그렇죠.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줄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 다 나와요. 명단까지 쫙 나와요. 근데 도피성을 주는 게 좀 불안하겠다. 예. 그렇죠. 예, 왜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범죄자들이 글로 다 들어가면은 같이 살면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치안으로 치안이 그렇고 예. 복잡하게 생각해 봅시다. 불안할까 안 할까? 예. 그렇죠?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예, 레위인들을 그러니까 이 전국에 흩트는 거죠. 그죠? 각 이 저기 지파마다 그 성읍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레위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왕따당하지 않을까? 왕따당할 염려. 오히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 why? why일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꼼꼼하신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럼 각 예배. 지역에서 또 다 예배를 하려면 그치. 그걸 다스리는 제사장과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한 곳에서 하면은 다 오히려 이동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일종의 유니티란 말 알아요? 유니티? 그러니까 막 흩어져 살고 지파가 나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냥 저기 지방색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열두 지파나 되고 이게 뚜렷이 땅도 받고 하니까 이게 열두 지파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일종의 그런 연합체의 역할을 도와줘요. 교통 정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연합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이 또 뭘 관리해야지 아까 말한 영적 관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파가 많으면서 지역도 나눠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 색깔을 맞춰서 또 살기 마련인데 하나님 생각이 아닌 그렇죠. 그걸 벗어날 때쯤 되면 또 레인들이 정리 좀 해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역할이 충분할 것 같아요. 영적 관리를 주님이 굉장히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 아니 이런 학생 나중에 모범 학생이 돼요. 아니 그럼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관리를 해주고 네네. 사실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왜 그래요? 그 영적인 관리를 해주고 나중에 보면 말씀도 가리키는 역할을 레위인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임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진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 세속화돼서 뭐 가난화돼서 살지만 목회자만 보면 뭐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죠? 이게 가장 슬픈 점이에요. 진짜. 어떻게 됐죠?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분이 목회자만 딱 보면 은혜가 막 넘쳐야 되잖아.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거룩한 백성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요새는 관리 대상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교인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인이 목회자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가 교회를 걱정한대요. 그런 세상이 됐으니 나중에 사실 이것도 실제화돼요. 레위 백성들이 사사기에 되면 방황해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서 개인이 너 돈 줄게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개인 제사장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게 나중에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느 집에
그냥 그 고용 목회자가 된다.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 정말 깨어있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오. 나중에 실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개인 주치의처럼. 그렇죠. 돈 받고 고용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 다 분배를 해줬으니까. 근데 와. 할 일이 없고 먹고 살, 왜 먹고 살 게 없어요? 돈을 많이 주지. 교인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 아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여주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 있는 집에 붙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참.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악화돼서 나중에는 온 땅이 황폐화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래는 이런 목적으로 잘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윈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렇죠. 예, 많은 데는 좀 많이 내주고 적은 데는 적게 내주고 성읍들을. 왜냐하면 46군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도피성. 그렇지만 42군데는 그런 식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레위인이 차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0.1%뿐이 안 된대요. 아하. 결국은 많이 주는 것 같이 막 명단 나오고 48 뭐 그렇게 많이 줘 초장을 막 그런데 0.1%예요. 이게 이제 목사 관저 같은 거죠. 일종의 네, 얻어 사는 거죠. 사실은 또 여호와께서 구절은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다른 또 다른 이슈가 나옵니다. 예. 수의학생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네, 일단은 어떤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살인자. 아니 거기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잖아. 부지 중에. 그렇죠. 부지 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이지 그렇죠. 의도적이 아닌 모르고 모르고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치안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실수로 막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1급 살인이 아니고요. 자 봅시다.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네, 이 말 속에 거기에 이제 사법 제도가 조금 나와요. 뭐냐면 복수할 자가 그 당시는 다 뭐 폴리스 경찰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족에게서 복수할 자를 뽑아요. 그래서 네가 가서 쟤 죽여. 그것도 굉장히 법적으로 하는 거죠. 아무나 가서 막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럼 그 아빠가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친족에서 회의를 해서 보복할 자를 뽑아서 네가 가서 저 사람 죽여. 하면 정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부지중이기 때문에 도피하는 성을 살인자가 일단 들어가요. 그러면 끄집어내서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다 같이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살인자면 죽이고요. 살인자가 아니고 부지 중에 한 거면은 이제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이런 이제 법적 절차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판결까지는 안전하게 네? 보호받을 수 있는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재판이 네가 살인자라고 증거를 확실히 해서 판결 날 때까지는 우리가 무결하죠. 아직은. 그렇죠?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자가 딴 사람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것 또한 또 죄니까 또 다른 그렇죠. 죄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사법 체계가 뭐 DNA 있고 막 그 증거 제일주의를 해도 실수가 가끔 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더하죠. 그러니까 그치. 하나님이 일단 다 가라앉히고 온 회중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성읍이 자꾸 모여 살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증인들이 있어요. 있죠. 아주 멀리 가서 살인하지 않는다면.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예. 네.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들어요. 그 다음에 새 성읍은 이쪽에.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알아? 아니요. 그래서 좀 이따 머릿속에 두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뭐 좀 모여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21절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니. 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의자 보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잘 돼 있죠.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 16절 정나은 학생.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기 살짝 알 수 있는 게 뭐야? 철기 시대라는 거 알 수 있죠. 철 연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금속기 시, 뭐 철기 시대, 뭐 신석기, 동, 신석기 시대 뭐 이런데 이건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철 연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네, 살인 무기들이 다 나왔어요. 네.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네, 죽일 수 있어요. 보복하는 자가. 회의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정할 수 있어. 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가장 이 살인을 할 때 보시는 그 뭐가 나오죠? 악의를 가지고 그렇죠. 네. 의도적인 네. 이게 그 중심에 의도적이고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네. 마음의 상태가 이 법적인 처리에 그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어떤 게 보이는 거죠? 아니고 맞아, 부지 중에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거.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러분 들었죠? 네. 우리 들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게 라카라 그래갖고 그 아람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보, 어리석다, 얼간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러면 이거 뭘 나타내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러면. 내가 우월한 거죠. 이 사람을 열등하게 보는 거죠. 깔보는 거죠. 교만. 교만한 거죠. 그래서 형제한테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래요? 이미 악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의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율법이 변개된 거야. 예.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마음 한번 안 가진 적 있어요? 저 이번 주에 너무 많이 가졌는데. 이번 주에? 한 사람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지금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아니 이제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뭘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그냥. 예.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잖아요 속으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쟤는 나보다 못생겼어. 쟤는 뭐 나보다 뭐 열등해서 학교를 못 나왔어. 뭐 백을 뭐 나보다 비싼 걸 안 들었어. 뭐 어떤 목적이든 무시하잖아. 뭔가 악의가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도 욕하고 교만함.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건 거의 살인과 마찬가지. 추세형, 내가 볼 때는 지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만 그런 거예요? 지금 눈물 나. 표정이 지금. 그거는 뭐 남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아내에 대해서도 그럴 때 있죠. 자식에 대해서. 하나씩 꺼내나 봐요.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왼수, 평생 왼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 그게 이제 살기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평화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셨고요. 근데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면 그거는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다 자기 아직 구원을 안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다 자식이에요.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렇죠. 내 자식, 내 얼굴,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제가 싸워봐요. 죽기까지 막 싸워봐. 너무 괴로워요. 부모님 엄마가. 입장에서 그쵸? 그렇죠. 그죠. 이 사랑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막 미워해. 막 머리끄댕이를 자꾸 싸워봐요. 사실은. 엄마가 너무 불행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면 누가 불행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을까? 여러분 자녀가 친구를 막 무시해봐요. 그건 기뻐요? 아니죠. 우리 애가 잘났네. 친구를 되게 무시하네. 되게 기뻐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가슴 아프죠.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내가 뭘 애한테 잘못 보였나? 잘못 내가 모범을 보였나? 우리 애가 왜 저렇게 마음이 나쁠까? 정말 금식할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왜 쟤는 마음이 저렇게까지 악해야 될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을 다 같이 펴봅시다. 재밌어요. 성경을 쓰시면 재밌죠? 예, 너무 재밌어요. 나는 이런 게 재밌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네. 12절, 14절에 네. 요한 학생 읽어주세요. 12절, 14절. 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네, 그러니까 제단을 붙잡고 막 용서해달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잡아내려서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거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허락이 그렇죠. 허락이 있었을 경우에 또 뭐 예언자들에게 가서 네가 죽을 것이다 한데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같은 장에서 네. 우리 수희 학생이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0절 읽어주세요. 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소도 사람을 박으면 죽어요. 소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개도 그렇죠. 개가 사람을 물어서 네. 죽이면 개도 죽이잖아요. 더 심한 거는 고기까지 먹지 말라니까. 그렇죠. 먹지. 그거는 아쉽네요, 살인 개니까. 살인 소니까. 예.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더러워서는 거. 그런 소를 먹으면 몸에 건강에 좋겠어요? 안 좋죠. 그죠? 그다음에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고 주인도 같이 죽여요. 주인도 죽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았어. 얘가 몇 번 남을 박아요.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생명 경시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 교육 잘 못 시켰다고. 그렇죠.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도 묶어놔야 되는 맞아요. 거야. 풀어놓으면 네. 어떻게 돼요? 맞아. 주인이 죽인다는 거야. 그 이걸로 네. 추정해 봤을 때 나의 자식이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저도 그건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소까지만 맞춰요. 왜냐하면 동물은 의지가 없는 거니까 주인이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커서 자기 의지로 의지가 하는 거니까 예, 예.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때가 되면 자기 책임이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러나 여기서 약간의 예외가 있어요. 만일 그거 읽어주세요. 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에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해요. 대신에 죽지 말고 그러면 보상금을 지불하고 생명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합의금이냐 합의금. 합의금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직접 죽인 건 그쵸, 아닌데 네, 이거를 무책임하게 놔둔 거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요거는 허용을 한 케이스예요. 아하. 여지는 있네요. 여지는 있어요. 요거는 그러나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예. 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다루시고 주시는지 우리한테도 되게 좋은 기준이 네.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보복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그 유명한 이거는 히브리 말인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그게 유명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 아, 고엘. 구속자, 리디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고엘이 룻기에 나와요. 네, 룻기에. 땅을 물을 네.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뜻도 고엘이에요. 그래서 고엘이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도 되고 또 이런 것을 보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고엘이에요. 그래서 보복하는 자, 정당하게 집행자? 살인자를 죽이는 역할을 맡은 자, 그것도 고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그죠? 형제의 판 것을 물러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룻기의 기업 물을 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보복하는 자.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왜 이게 유명하냐면 하나님도 고엘이라고 나와요. 그게 하나님한테도 많이 쓰였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14절 있어요? 14장
제가 읽을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하나님이 굉장히 이 버러지 같은 이 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고엘, 네 구속자는 바로 하나님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엘의 역할은 뭐예요? 약한 자를 돕고 살인자를 정의를 실천하고 기업을 물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할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고엘인,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고엘이시라는 거죠. 에레미야 50장 34절에는 그들의 고엘, 구원자라고 돼 있어요. 고엘은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1절에 대저 그들의 고엘은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엄청 여러 군데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보복하는 역할,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에요. 네. 구속자, 구원자, 원수도 갚아주시는 분. 시편 103편 4절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이거는 동사예요. 고엘, 고알, 고알하시고 동사로 그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건 명사고 이것은 동사로 쓴 거예요. 예.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에 나오는 고엘이 하나님의 일종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복자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네. 누구 차례죠? 추천 학생부터 할까요? 네. 다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이슈가 있는 거죠. 모르고 그냥 도끼를 빵 찍었는데 도끼가 확 날아가고 뒷사람을 갖다 팍 이렇게 하는데 찍었어. 그리고 뭘 던졌는데 동물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우리도 가끔 그런 사고 일어나죠. 사냥꾼이 네, 짐승자보다 그 사람이군요. 막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사람 당장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정인 거죠. 24절에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럼 어떤 규례인가 봅시다. 25절 정나은 학생.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거기 네. 평생. 계속 좀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네, 우리 요한 학생.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 네, 억울하니까 이제 보복자가 죽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건져내서 도피성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속 있어야 돼.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래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논리가 뭘까요? 뭘까요?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왜냐하면 살인은 살인이에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원리는 뭐냐면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제사장의 자연사 그것으로 피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건... 그때까지는 도피성에 이 사람도 잘못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인 거니까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재물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죽으면 그 대신 자연사 이 사람 또 가서 죽이면 안 되고 자연적으로 죽이면
피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신학교 때 이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대제사장 빨리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 때 그걸 기도하지 않겠어요? 도피성에는 죄인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니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죄인이 많으면 같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까지는. 자연사로 돌아가시면 특별 사명이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서 실제로 어떻게 이게 행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 원리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값을 치러야만 돼요. 네. 아, 그렇게 다시 한 번. 저절로 되진 않아요. 예수님의 그렇죠? 존재가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누군가 죽어줘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예수님은 그거잖아요. 자연사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자연사는 아니지만, 뭔가 예정사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갑자기 우리가 다른 데로 막 가네요. 그러니까. 아, 정말 이걸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렇죠? 안타깝게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대제사장이셨던 그렇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요새는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면서 법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모든 규정이나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때는 지금의 어떤 제도보다는 허술한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잘 지키고 순종하고 좀 그러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사실 이 땅 전체가 도피성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들이 계속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싹 정리해 주신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갈까요? 네, 마무리 주세요. 네. 과연 여러분들의 도피성은 어디인지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네요.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갑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들의 대제사장 누구시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마태, 2번 누가, 3번 요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